오늘 이 아침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16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과 또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완전하며 실수가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아침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 허락된 3월 1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하신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배분하는 그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제 함께 나눴던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의 내용을 이어서 시므온부터 단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열두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허락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서 시작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그 모든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에서는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였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얻기 위하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산지를 얻은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가나안 땅 배분을 마무리 짓는 시기에 49절 이하에는 여호수아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분배의 역사 속에 갈렙으로 시작하였던 이 역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갈렙과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역사가 완전하게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땅들을 그들에게 필요한 땅들을 분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그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여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땅이기 때문에 50년이 되는 희년에 그 땅들을 다시금 돌려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각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소유한 그 땅은 그들이 영구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땅이었으며 그러기에 희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땅을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복시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그 축복의 예언의 말씀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언의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며 또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즉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 따라 그 땅을 분배받는 역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역사들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게 되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축복, 생명수의 축복이 환상의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 47장에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될 새 이스라엘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었던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배분받는 말씀이 다시금 반복되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새로운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들을, 그 약속들을 이뤄나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행하십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몫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몫은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나라로서 세워지며, 또한 우리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워져야 되는 우리에게 허락된 몫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미국이라는 이 땅에서 살아나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분깃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나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9절부터 여호수아가 다시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부터 가나안 땅 분배의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허락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였던 지도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재확인하게 됩니다. 열두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취하기를 원하는 그 어느 땅도 미리 그가 택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는 그 어떤 사리 사욕을 챙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사리 사욕만을 챙기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충실하게 또한 공정하게 감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사심 없이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공적인 또한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나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고 나의 사심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 오늘 51절에서는 가나안 땅 분배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존전 앞에서 행해진 역사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51절에서 그 모든 역사가 마무리될 때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들은 행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막문 앞에 여호와 앞에서 행하였던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처럼 우리 또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사명들을 완수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경주를 향하여서 오늘도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기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또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축복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성취해 나가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다시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며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기업을, 하늘나라의 기업을, 하늘나라의 그 면류관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한 이익을 위하여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수단이 되지 않고 방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심을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행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의탁하오니 주님 붙드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할 때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하여서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무고한 시민들이, 피난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전쟁의 위험과 또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두고 온 조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대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또 3월 1일 3.1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온 민족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정신을 잃지 않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북녘 땅에서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복음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가족 부대로 변화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희년의 축복들 모든 묶임과 결박으로부터 해방받는 은혜를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2세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환우들과 환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